자, 지난 월드 챔피언십 결승 대결에서는 4대 1로 김가영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 이제 4대 1이 되지 않기 위해서 김가영 선수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대회 5세트 11대 1 김가영 선수가 4세트 5세트를 그냥 무자비하게 끝냈던 기억이 나는군요. 한 번도 안 들어갔던 초구인데요. 이제 세 번째 도전입니다. 이번엔 네, 잘 정확합니다. 네. 이걸 노렸었는데 예. 그동안 좀 애를 먹었어요. 한 번은 너무 두꺼워서 한 번은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던 김가영 선수의 초구. 앞돌리기 포쿠션. 길었는데 예. 네. 살짝 걸렸죠. 이번 시즌 마지막 대회고 또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월드 챔피언십인 만큼 어떤 선수든지 상관없으니까 좀 퍼펙트 교단차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네. 무려 2천만 원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4년차에 안 나오던 퍼펙트 큐인데 나올 때 됐거든요 진짜. 예. 아. 자, 회전 많이 집어넣으면서 자, 좋습니다. 네, 들어가네요. 들어가네요. 네. 아, 이제 위기에 몰리니까 김가영 선수가 조금 정신을 차리네요. 네. 김가영 선수가 가진 보이지 않는 장점 가운데 하나는 이미 포켓볼 황제 시절에 압도적으로 이긴 적도 있고 아주 크게 위험한 적도 있지만 다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 이겨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원뱅크 넣어치기 부드럽게. 자, 좋아요. 자, 이거 좋아요. 들어갑니다. 네. 들어갔어요. 5연속 득점. 자, 추격의 고삐를 당기고 있는 김가영 선수인데 자, 지금도 조금만 내공의 속도가 빨라지거나 임팩이 좀 강해지면 쉽지 않죠. 분리가 커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주 부드럽게 잘 처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앞돌리기입니다. 앞돌리기 길게 포쿠션. 자 이거 여기서 네, 나쁘지 않아요. 넘어가나요? 아! 뒤쪽 공간. 자 회전이 빠진 채로 진행이 됐네요. 예. 아. 자, 하나카드의 김병호 선수, 신정주 선수와 네, 같이 나와서 올라오고 예. 있네요. 왠지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잠깐 스치고 지나갔었는데 아깝네요. 네. 그래도 5점 출발은 아주 기분 좋은 일입니다. 더블 쿠션. 이번엔 조금 네. 차이가 났던 스롱 피아비 선수의 공격. 김가영 선수도 오늘 제일 자신 있는 공은 옆돌리기였습니다. 네, 3로 직접 보는 공. 네, 70%의 성공률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 들어가면 또 포지션. 네, 좋습니다. 네, 포지션을 만들면서 잘 득점을 한 거죠. 자, 플라카드 관계자분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예. 응원에서는 블루원을 좀 못 당하는 것 같은데요. 블루원 엔젤스, 이제 블루원 리조트 임직원들이 조직력이 상당해요. 네. 네. 아무래도 리조트의 뭐 조금 분위기와 은행권의 분위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자, 조금 부족한가요? 깨끗하게 잘 쳤습니다. 네. 예.
2이닝 만에 7점. 끌어서 옆돌리기인데요. 네. 빨간 공이 미치다 좋습니다. 회전 많이 들어갔고. 네, 네. 성공. 그리고 이 정도면 차라리 잘 맞았어요. 네. 어, 아니네요. 적당히 설 줄 알았더니만. 두껍게 맞아서 퍼지는 것보다는 약간 얇게 맞는 게 나을 줄 알았는데. 내공과 빨간 공 기울기가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네. 너무 얇다 보니까 이제 내공이 많이 내려왔고. 네. 얇은 두께에 빗겨치기로 갑니다. 두꺼워요. 네. 네. 그래도 공이 계속 굴러오는데요. 안 되나요? 아,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5세트 1이닝에 6점, 2이닝에 석점. 아, 1이닝에 5점이었죠. 그래서 벌써 8대 0을 만들었습니다. 4세트에 못 쳤던 득점을 이번 5세트에 몰아치고 있는 김가영 선수. 뱅크샷. 자, 또 공교롭게 저게 두 공이 모였네요. 네. 오늘 수룡피아비 선수 3뱅크 4번 시도에서 1번 성공. 하지만 네. 이제 5번 시도에서 2번 성공으로 바뀌었습니다. 4세트에도 3세트였죠. 3세트에도 행운의 득점으로 들어갔던 3뱅크가 기폭제가 됐던 수룡피아비 선수. 리버스를 선택하는 빗겨치기인가요? 자, 빗겨치기로 가죠. 리버스는 나올 수가 없는 각도고요. 코너 쪽으로 잘 됐습니다. 네. 잘 쳤습니다. 네. 치자마자 내공 진로 확인하고 일목적구 진로 확인하고 쉴 새 없이 시선이 왔다 갔다 했던 수룡피아비 선수. 자, 또 이거 다득점으로 무시무시하게 뽑아내나요? 자, 코너 길게. 깊게 좋습니다. 빠져나가지 네. 않고 잘 들어갑니다. 수룡피아비 선수도 0점에서 출발해서 4연속 득점. 득점 하자마자 지금 잠깐 3뱅크를 한번 바라봤다가 빗겨치기로 코스를 바꾸는 것 같아요. 타임아웃을 씁니다. 빗겨치기도 아닌 왼손 대회전. 왼손 대회전도 불편하죠. 이럴 거면 그냥 뱅크샷이 나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 잡고 빗겨치기 약간 넘어가죠. 아, 네. 아쉽네요. 각을 좀 좁혀야 되는 그런 공이었죠? 네, 그렇죠. 회전이 살짝 억제가 됐어야 되는데 예. 조금 덜 됐습니다. 우리 푸바 언니들도 당구를지 많이 알아요. 네. 그래도 절반 정도 쫓아갔습니다. 수룡피아비 4점 보태서 이제 8대 4. 빗겨치기 크게 돌립니다. 파울. 오, 타임 파울이에요. 타임 파울이에요. 자, 이거 참
와, 35초 시간이 가는 동안 아슬아슬하게 파울이 된 것도 아니고 엎드려서 예비 스트로크 한두 번 하자마자 그냥 타임 네. 파울이 나왔습니다. 서서 생각하는 시간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예. 그랬을 경우에 이제 자, 초급 배치를 놓고 자, 가운데 공으로 피아비 선수로 공격을 하겠습니다. 네. 자, 뒤쪽에 타임이 다 끝났는데 다시 못 나갔어요. 네. 초급 포메이션은 3호구였거든요. 네. 3호구인데 공격구가 가운데로 가니까 자세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 저 정도면 충분히 나오죠. 네. 피아비 선수의 신장으로 보면 네. 그 정도는 타임아웃 페널티 초급 포메이션에서 내공을 가운데 쪽으로 자, 지금 착각했어요. 예, 습관적으로 초구라는 생각에 네. 초구 위치에 공을 쳤는데 저러면 5구 파울이 나오죠. 아, 깜짝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예. 역시 엎드렸다가 눈치를 네. 챘네요. 자세가 편치 않고 본인도 엎드려 보니까는 공 색깔이 바뀌어서 깜짝 놀랐던 것 같은데. 네. 엎드려서 치려고 보니까 어? 왜 갑자기 흰색이지? 라는 생각에 네 저기 자세를 잡는 순간 오 저거 저 공이 아닌데 했는데 아차 네 약간의 민망함과 당황스러움을 뒤로 하고 불편한 자세 속에서 빠르게 공을 성공시켰던 스롱피아비 선수 아 이게 또 이번 세트 그리고 경기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옆돌리기로 갑니다. 자, 스핀볼 좋아요. 쑥 가게 들어가면서 좋습니다. 들어갔고요. 이 선수들의 기량이라면 다음 이닝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 정말 깨끗하네요. 다시 한번 옆돌리기. 네, 이번엔 스핀볼이 아니죠. 좋아요. 잘 들어갔습니다. 8대 7, 한 점 차. 다시 옆돌리기로 갈까요? 아니면 다른 코스를 선택할까요? 네, 옆돌리기 가장 좋습니다. 네. 여기서 옆으로 받아주면서 성공. 자, 이제 동점까지 쫓아갔고. 네. 자, 김강 선수 5세트 기세, 초반 기세 아주 좋았는데. 타임 파울 하나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3이닝 만에 8대 8이 된 괴물 같은 두 선수. 리버스 공격이죠. 좀 두꺼운 두께를 겨냥을 하면서 먼저 보내놓고 내공이 들어갑니다. 아, 회전. 아, 넘칩니다. 네. 네. 조금 깊었네요. 스롱피아비 선수. 김강윤 선수의 타임 파울로 얻은 기회. 하마터면 5구 파울을 범할 뻔했지만 바로 정신 차리면서 다득점. 8대 8. 원에서 2가 좀 깊었네요. 많이 내려갔어요. 앞서 두께 실수를 한 적이 있었던 그런 뒤로 돌려치기죠. 자, 돌렸고요. 아, 네. 고단했습니다. 네. 자, 지금은 3를 보기 굉장히 빡빡했거든요. 예. 지금 2, 3가 완전히 코너에서 돌았기에 지금 3로 맞은 거지. 네. 조금만 넉넉하게 들어갔으면 이제 퍼라인으로 뒤쪽 공간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어요. 예. 하지만 지금 친 걸 보면 3로 가든 4로 가든 아무 쪽으로나 가라라고 친 건 절대 아니죠. 네, 그렇죠.
두 점 남았습니다. 김가영 선수. 타임아웃 쓰면서 자 숨 고르게 들어갔습니다. 옆돌리기를 보는군요. 네. 얇게 옆돌리기를 하면 아주 얇은 두께면 빨간 공이 이제 노란 공 쪽보다 좀 앞쪽으로 키스가 빠질 수 있거든요. 네. 아주 얇게 치지만 회전을 어떻게 주느냐 조금 덜 끌렸죠. 네. 준비할 때 바라봤던 3 쿠션 지점보다 좀 못 미치는데 공이 떨어졌어요. 중요한 순간에 타임아웃 쓰면서 아무래도 얇은 두께를 의식하다 보면 덜 끌릴 수가 있는 그런 함정이 있었는데 딱 그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네. 바로 끝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스롱피아비 선수를 응원하는 분들 거대한 함성을 쏟아냈습니다. 4이닝. 자, 길게 옆돌리기. 뽑아냈고 넘칩니다. 네. 네. 이제 김광현 선수를 응원하는 분들도 응원전에서도 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에 아주 큰 소리로 김가영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자, 총 6번 만났는데 이번이 7번째인데 예. 5대1로 스롱피아비 선수가 지금 앞서가는 상황이고 이번 마저 진다면 김가영 선수는 좀 트라우마에 걸릴 것 같아요. 징크스가 딱 네, 쌓이게 되면 앞으로 더욱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살짝 끊어서 뒤로 돌려치기 스핀볼. 아. 스롱피아비 선수의 공과 마찬가지로 좀 길게 넘어갔습니다. 역대 전적이 1승 5패. 굉장히 열세기는 한데 그 1승이 월드 챔피언십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 다섯 번 진 걸 다 만회할 수 있는 성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또다시 월드 챔피언십에서 만나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패색이 짙어 보입니다. 길게 보나요? 뒤로 돌려치기? 네. 포쿠시. 돌리기 뭐 직접 볼 수도 있고요. 많이 끌어야 되겠죠? 네, 직접 같아요. 하단으로 들어갔는데. 우와! 안 들어갔어요. 자, 빨간 공의 위치가 예. 아주 아슬아슬하게 3로 안 맞고 지나가야 5로 맞는 위치였어요. 좀 넉넉하게 들어가면 네. 이쪽 공간으로 돌아나갑니다. 지금같이 좀 넉넉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뒤로 빠져나가는 그런 위치였어요. 와, 정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인지 와, 이거 정말 아까운데요. 거의 틈도 보이지 않는 정도였습니다. 김가영 선수 대회전. 대회전 짧게. 자, 짧게 돌리긴 잘 돌렸는데 끝까지 굴러갈까 나와요. 모르겠습니다. 네. 자, 직접 맞지 않으면 아래쪽 공간이면 힘이 약해요. 바로 맞아야 되는데. 직접 바로... 맞지 않으면 없어요. 아. 김이 월드 챔피언. 응원 구호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네. 있는 블루원은 그 팀리그 때도 저 응원단이 이제 경주에서부터 올라와서 응원을 했는데 뭔가 응원 컨셉도 딱 정해져 있어요. 저 정도면 서포터즈라고 봐야 네, 돼요. 훈련이 예. 돼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얇게 보고 있는 스롱피아비 선수 앞돌리기 짧게. 자, 이거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올라옵니다. 네. 들어왔어요. 야, 까다로운 공 잘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포지션.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 포지션이면 두 점 정도 만들 수 있나요? 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어차피 첫 공은 뒤돌리기, 하얀 공 이용해서 뒤돌리기고요. 뒤돌리기를 쳐서 이목 적구가 코너 쪽으로만 집어넣게 만들 수 있다면 다음 공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공을 실수를 안 해야겠. 길었어요. 이게 웬 실수입니까? 아마 스롱피아비 선수도 마무리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통 선수들이 긴장을 해서 순간적으로 어깨가 굳으면서 샷을 좀 찍어친다고 해야 될까요? 어깨가 좀 두꺼우면서 좀 밀렸어요. 지금 공이 맞았다면 다음 공의 위치가 나쁘지 않게 쓰는 그런 포지션 플레이가 되는 공이었거든요. 네. 차분하게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위기 상황을 남겨놓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김가영 선수의 공격 앞돌리기. 자, 회전 받으면서 충분히 가능하죠. 좋습니다. 성공하면서 네. 김가영 선수의 세트 포인트. 김가영. 자, 참 오늘 관중 열기도 뜨겁고 참 좋은 경기를 많이 하는데 예. 4대 1로 끝내기엔 너무 아쉽습니다. 김가영 선수. 자, 이번 세트는 가져가야 되겠죠. 이기든 지든 마음에 드는 경기를 하고 싶다 밝혔던 김가영 선수. 뒤로 돌려치기 바로. 회전이 좋아요.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김가영 선수 2이닝 만에 8점을 친 다음에 하마터면 잡힐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스롱피아비 선수도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예.